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하고 예술몽땅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스트리밍되고 있는 서울학생 예술동아리 한마당 2021 더불어예술숲 예술몽땅 페스티벌의 두 번째 막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진행을 맡게 된 서울 신암초등학교 5학년 5반 담임교사 이재성입니다. 두 번째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 페스티벌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끼가 정말 대단해서 제가 올해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어떤 공연이 진행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먼저 페스티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1 더불어예술숲 예술몽땅 페스티벌은 공감, 소통, 나눔 세 개의 주제별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소통의 의미를 담아 생방송 4팀, 사전 녹화 20팀, 총 24팀의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하 공연으로 한빈예술단의 멋진 브라스 앙상블 연주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영 교육감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예술 방송 분야의 유명한 분들이 보내온 깜짝 축하 메시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일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커서도 예술가로 남을 수 있게 하느냐이다. 제 말이 아닙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미술가 파블로 피카소의 말이면서도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뭐 저의 고민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학생 누구나 창의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갖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 예술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술동아리, 악기교육, 오케스트라 운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연과 전시 등의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도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예술동아리의 무대 경험과 발표 기회가 줄어서 정말 매우 안타까운 것이 최근의 현실입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꿈과 끼가 넘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 중심의 온라인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2021 더불어 예술숲 예술몽땅 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서울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길을 찾아 떠나는 아름다운 여정에 학부모, 교직원,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지친 서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모든 분들께 기쁨과 회복, 감동을 선사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고 누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예술 향유인이 될 때까지 학교 예술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깊어만 가는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2021 더불어 예술숲 예술 몽땅 페스티벌이 전하는 즐거움과 감동에 한껏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이태성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더불어 예술숲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청소년 여러분들 그동안 갈고 닦으신 끼와 재능을 이번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서 좋은 행사가 되길 바라요. 화이팅! 엔 조이 커플. 안녕하세요. 엔지 커플 민뚝 나랍니다. 서울시 교육청 더불어 예술숲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와, 정말 많은 우리 청소년 공연팀들이 열심히 준비해 선보이는 만큼 저희 엔조이 커플도 응원하겠고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청소년 여러분 늦추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파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배우 정미도입니다. 2021년 더불어 예술숲 예술몽땅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생분들이 펼칠 멋진 공연이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꿈과 재능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와, 저도 교육감님을 비롯해 이분들 정말 팬이거든요. 응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페스티벌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함혜성 국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날씨, 10월의 맑은 날,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 제2 창의예술센터에서 예술 몽땅, 예술을 몽땅 드리겠다라는 그런 너무 좋은 그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1년 반 이상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어렵고 공연에도 많이 어려움을 느꼈는데 그 코로나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 어제 1센터에서 했던 거에 이어서 둠칩, 둠칩 소통, 이 용어도 저는 오면서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의성어를 가지고 주제어를 했을까? 세 가지 주제어가 다 창의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연이 댄스, 치어리딩, 미술, 그 다음에 태권무 이런 걸 하는데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오늘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직접 공연하는 것이 네 개가 있고 스트리밍 녹화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서울 학생들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 네. 국장님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 덕분에 학생들이 더 잘 오늘 예술 몽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첫 번째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제2서울 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준비한 이벤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페스티벌을 유튜브로 시청하신 후 인증샷과 함께 후기를 남겨주시면 50명, 자그마치 50명입니다. 50명을 추첨하여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채널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클릭한 후 안내된 링크로 참여 가능하며 10월 30일까지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서울 미동초 풍물단 학생들이 2021 더불어예술숲 예술몽땅 페스티벌에 문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기대됩니다. 미동초 풍물단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해외 초청 공연도 다수 경험한 전통 있는 동아리로 명성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생방송으로 펼쳐지는 삼도 사물놀이 장단 속으로 지금 함께 하시죠.
와, 역시 우리의 소리는 언제 들어도 신명나고 흥이 절로 납니다. 아직도 제가 심장이 쿵쿵거려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자, 첫 번째 생방송 무대라 떨렸을 텐데 멋진 무대를 꾸며준 미동초 풍물단 학생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만나보실 동아리는 서울 금동초등학교 금동소량 오케스트라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용기 있는 투우사처럼 씩씩하게 일어서자라는 의미로 카르멘 서곡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의미까지 완벽한 이 음악. 자, 그럼 음악 여행을 시작해보실까요?
이렇게 멋진 하모니를 연주한 게 진짜 학생들이 맞나요 이게? 야, 저 너무 정말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제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음은 한천중학교와 상계제일중학교의 무대를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한천중학교의 한천 댄스 동아리는 댄스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자율 동아리로 파워풀한 댄스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상계제일중학교의 헤라는 평소 신체 활동에 조금 소외되어 있는 여학생들이 야, 우리 학교에서 최고가 돼보자 라는 의미로 뭉쳐서 신나는 치어리딩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천중학교와 상계제일중학교의 무대 만나보시죠. 지금 AM인지 BM인지 망가진 패턴 전부 헷갈려 뭐가 맞는 거지 I don't get it oh, 내 세계는 패닉 You know what I like 매일 꿈꿔왔던 Fire 멈출 줄 모르는 Dry One more time I just wanna dance Dance until we can No more 바뀌고 싶어 나 였는데 바뀌고 터질 것만 같은 나 바뀌고 싶어 나 였는데 Oh my oh my Hey boy Make hi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Make hi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I'm the moon, 아름다워 날 잊을 수가 없어 그 눈빛이 아직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해 Boom, boom 24, 365 오직 너와 같이 하고파 낮에도 이 밤에도 이렇게 너를 원해 yeah. 모든 남자들이 날 매일 check out 대부분이 날 가질 수 있다 착각 절대 많은 건 원치 않아 맘을 원해 난 넌 심장을 도려내 보여봐 아주 씩씩하게 때로 씩씩하게 so hot so hot 내가 어쩔 줄 모르게 해 나지막히 불러줘 내 귓가에 전우기 바람 피던 이대로 지나치지 마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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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hear that? 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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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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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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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up 힘을 내라
있다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어, 나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Set me free, my boy. 네가 나타난 뒤 모든 게 달라졌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학생들의 열정이 녹아있는 멋진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아, 에너지와 끼가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자, 다음은 연희중학교의 루미넌트와 서울 삼전초등학교 댄스 스포츠부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루미넌트는 클래식과 밴드 악기를 교류하며 음악으로 소통하는 밴드 동아리로 두 곡의 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전 댄스 스포츠부는 라틴 댄스인 차차차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삼전 어린이의 기상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함께 보실까요?
the shackles for wanna cut me down. I'm gonna stand up for God on the ground.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up and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I'm not there to be seen, I'm in no apology. This is me.지금까지 다양한 예술 및 스포츠 분야의 동아리 공연을 보니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얼마나 진심인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동아리란 과연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에게 가야금이란 마음의 평화입니다. 저에게 가야금이란 친구입니다. 저에게 가야금이란 마음의 안수처입니다. 저에게 가야금이란 놀이터입니다. 한천 중 가야구 화이팅!
저에게 댄스란 자신감입니다. 저에게 댄스는 화가 날 때 저를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컨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에게 댄스란 인생의 절망과 같습니다. 유일한 행복입니다. 흥미입니다. 하나 둘 셋! 희망이다. 나에게 밴드란 유일한 즐거움이다. 오유 도전밴드 화이팅! 야, 학생들에게 동아리란 마음의 평화,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는 의미, 너무 좋은데요. 아, 감동입니다.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재능과 끼를 발산하는 것뿐 아니라 예술과 더불어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일곱 번째 무대를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은 한류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K-POP, K-드라마? 네, 그것도 맞죠. 근데 저는 유서 깊은 태권도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무대는 서울 미동초등학교 태권도 시범단이 생방송으로 태권무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야, 미동초 태권도 시범단 학생들의 절도 있는 태권무 정말 멋있는데요. 저 옆에서 정말 감탄하면서 봐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리허설 때도 봤는데 실제로 격파하는 모습이 정말도 역동적이고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멋진 무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를 꾸밀 동아리는 서울 중곡초등학교 봄밴드와 광영고등학교의 라파엘입니다. 서로 뭉쳐 하나의 음악이 되자라는 의미의 봄밴드가 준비한 나는 나비. 어떤 무대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광영고등학교의 라파엘은 우린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시간 속에 살아 라는 제목으로 창작 연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일지 무척 궁금한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뒤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프다는 해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기초를 피해놔라 꽃을 찾아놔라 사막길을 피해놔라 꽃을 찾아놔라 꽃들의 사랑을 정하는 너희 날개를 완자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나올 거야 노래하며 춤추며 제목, 우린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시간 속을 살아. 등장인물, 상원. 은우. 현민. 선생님. 경찰. 야, 너 아까부터 계속 정신이 딴 데가 있다? 아닌데 쟤 요즘 계속 저래? 아니라고 야 뭔데? 형한테 다 말해봐 뭔데? 아 진짜 야 시끄러워 뭔데? 야 은우야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야 먹긴 하자 아, 나 요즘 나의 인생의 잘못된 선택들의 음들에 대해서 생각해 야 쟤 뭐래? 그중 하나 롤을 왜 시작하는가? 무시해 그냥 롤 왜 시작했는데? 아 친구의 권유 때는 시간을 거슬러 중2 초반 나도 처음에 독서 같이 한 건 아니야 근데? 아니 처음에는 재미없어 보였어 어려워 보이고 근데 계속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 롤 시작 안 했으면 지금 어땠을까? 공부 뭐 더 잘했겠지 나도 중학교 때 연애하느라 잠깐 당황의 시기가 시작된 것 같아 이제 꿈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절대로 절한식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때 주인공병이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알지 알지 나 그때 너 알지 이제 그러다가 내가 열심히 살겠다 마음먹은 계기가 있는데 이제 멋진 사람이 되자고 아 나 그 계기를 알지 난 전 여친 맞췄을 때 그녀를 움츠러들지 않게 멋진 사람이 되자고 아, 잠깐 나 화장실 어? 다녀와 갔다 와 야 이거 뭔데? 말 좀 해봐 그게 야 나 지금 날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너희들 이 시간까지 뭐 하냐 모여서 죄송해요 야 뭐 죄송해 저희 치킨 먹고 있었어요 아 치킨 이 늦은 시간에 치킨을 먹으면 어떡하냐 너희들 나쁜 짓 하는 줄 알았잖아 죄송합니다 얼른 집 가라 예 갔나 갔나? 와
나 진짜 몰랐어. 이거 짜증나게. 야 빨리 빨리. 뭐야 벌써 정리해? 빨리 정리하자. 그래. 가위바위보로 몰아주기? 응. 아니 그 가위바위보 말고 뭐 다수결할까? 뭐, 그래. 다수결 뭐. 그래. 자 하나 둘 셋. 아이 진짜. 뭘 진짜. 아 진짜. 짠이야? 뭘 짠이야. 다음 주에 딸이의 정리한다. 네. 본밴드 노래 가사처럼 라파엘과 본밴드 모두 날개를 활짝 펴고 꿈을 펼치는 멋진 동아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무대는 경희여자중학교의 에이블이 펼치는 댄스 공연과 강명중학교 학생들의 신나는 치어리딩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댄스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춤에 대한 열정을 나누는 에이블과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싶다는 강명 토르테. 자,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멘탈은 뽕게 멘돌
숨가쁘게 달려온 2021 더불어예술숲 예술몽땅 페스티벌 지금 제2 서울 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멋진 미술 공예 작품으로 친구들과 소통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동대문 중학교 미술 공예반의 전시 영상입니다. 손재주가 뛰어난 학생들의 작품이 기대되는데 영상으로 미술품을 감상한다? 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3번째 무대는 올해 5월 6학년을 중심으로 결성된 락밴드 서울 월곡초등학교의 도담밴드입니다. 올해 5월부터 연습을 했으면 몇 달 안 됐는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도담밴드는 다른 사람들과 음악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곡을 선보일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솔직하게 말을 해봐. 내게 보냈어 뜨거운 토요일 밤에 여기 숨 내게 보냈어. 웃지 말고 대답해봐. 도도한 눈빛으로 대답하려 해도 난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아. 예. 제가 도담밴드한테 반하겠는데요. 밴드 연주도 뛰어나지만 보컬 학생들의 끼가 정말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자,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페스티벌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통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과의 소통, 아니면 뭐 예술과의 소통, 뭐 여러 의미가 떠오르실 텐데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오늘 페스티벌의 주제인 소통에 관련된 생각을 물었습니다. 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려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과 서로 대화하면서 내 이야기를 공유하고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얘기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란 사람들이 얘기하고 공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님하고 대화를 할 때 너무 부모님이 저한테 잔소리만 하시고 너무 제 생각도 안 들어주시려고 할 때 그때 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랑 얘기할 때 싸울 때 내가 내 감정만 내세우고 동생 감정은 헤아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친구들이 박자가 좀 빨라지거나 아니면 제가 살짝 실수했을 때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공연 같은 거 할 때 박자가 안 맞고 뭐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을 때 그럴 때가 소통이 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부모님 말씀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안 들으려고만 하지 않고 서로 이해를 하려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상대방 얘기에 경청하고 내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한테 관심을 갖고 상대방이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명이 마음을 합쳐 공감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연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먼저 말해주고 먼저 해주면 애들이 잘 할 거기에 제가 먼저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우리 오케스트라 열심히 6학년까지 해내자. 화이팅! 얘들아, 내가 먼저 말해줄 테니까 너희들도 소통 잘하고 오케스트라 잘하자.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래도 뭐 잘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공연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앞으로도 더 열심히 성장해 나가는 강릉중학교 후리젤 댄스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댄스부로 열심히 했으니까 잘 못하더라도 재밌게 봐주세요. 사물놀이 친구들한테는 또 공연을 하자고 전하고 싶고 선생님한테는 좋은 겸영을 해주시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친구들아, 같이 연주해줘서 고마워. 아, 네. 역시 학생들이 스스로 지혜로운 답을 해주네요. 소통은 경청과 배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 말이죠. 하지만 실천이 되게 어려웠는데 저 먼저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마지막 소감 한마디까지 인터뷰에 응해준 학생들 정말 감사합니다. 2021 더불어예술숲 예술몽땅 페스티벌 열띤 열기 속에서 다음 무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대경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펼치는 치어리딩 생방송 무대입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응원문화 확산을 위해 여러 대회에 참가하며 실력을 쌓아왔다고 하는데요. 대경 상업고등학교의 응원반 레드가 도약을 주제로 준비한 경쾌하고 활기찬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만들 정도로 신나는 것 같습니다. 아, 저 혼자만 이거 생방송으로 봐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자, 다음은 수송중학교 뮤지컬부 라온과 한천중학교 가야꼬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라랜드라고 하는 유명 영화의 OST를 개사한 라온의 영화 같은 무대 Another Day of Sun과 시대와 공간을 넘어 선조들의 가야금 연주를 들려줄 한천중학교의 자랑 가야꼬의 무대 즐길 준비 되셨나요? 함께 보시죠. 교과서 속의 내용들 다 본 것 같은데 내 삶의 해답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 다들 찾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제자리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뭐 인생 별거 있겠어. 시험 보고 코너가 같이 가자. 정해진 답은 없어. 그래 내가 만들면 돼. 내 마음속에 대답을 찾아갈래. 하늘 높이 손을 뻗어봐. 빛나는 내일을 향해. 가끔 지친 대로 넘어졌어도 이겨낼 거야. 털고 일어나 여기 거치면 또 다른 내가 떠. 거치면 또 다른 내가 떠.
자제당하는 학생들의 공연을 보니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뮤지컬부터 국악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자, 다음은 강명중학교 방송댄스 동아리 프리쉘 앤 프리덤의 무대입니다. 동아리 활동 시간 외에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즐겁게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무대일지 만나보실까요? 언젠가 고천지겹진 But no, not today 그때가 오늘은 아니지 No, no, not today 아직은 죽기에는 더 그때 No, no, not tod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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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today 그래 우리는 extra But still part of this world Extra plus ordinary 그것도 별거 아니야 오늘은 절대 죽지 마라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가 새싹 너 원래 baby yes I want me wow 날아갈 수 없어 뛰어 뛰어갈 수 없어 걸어 걸어갈 수 없어 기어 기겨서라도 길러 깨나침 찾아낸 네, 이번에 만나볼 동아리는 둥둥거린다는 뜻의 텀텀과 퍼커션 붐을 일으킨다라는 붐붐의 의미를 더해 만들어진 서울 면중초등학교의 터미붐이입니다. 마림바와 실로폰 등 타악기로 친구들과 연습을 시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실력은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만나볼 동아리는 2015년에 창단한 행당 아베크 오케스트라의 무대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공연을 하면서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행당 아베크 오케스트라. 행당 아베크 오케스트라가 준비한 음악은 베토벤 교향곡 9번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두 동아리의 연주 속으로 빠져보시죠.
야, 이 정도로 연습을 하려면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반복된 연습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이끌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선생님들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선생님들께 동아리 활동을 통해 평소 생각하며 느낀 점은 무엇이신지 들어볼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한마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바로 오늘처럼 이렇게 연주 활동을 했을 때가 저는 가장 보람 느끼고요.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제 많은 관객 앞에서 연주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술 몽땅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저희가 연주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부분을 학생들이 했을 때 가장 보람 있다고 느꼈어요. 어렵다고 처음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씩 서로 마음을 서로 내가 읽고 아이들이 제 마음과 함께 그것을 또 표현했을 때 저는 너무 스스로 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같이 통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이럴 때 참 제 스스로 기쁘고 또 보람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들의 뭐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이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싶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오케스트라에 대한 소속감이 크고 오케스트라가 즐거워서 학교에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만큼 학교 생활의 전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에 교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적인 부분을 음악으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학생들에게 좀 의미 있는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물놀이 같은 경우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그러면서 협력을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저 아이들이 사물놀이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능력을 많이 길렀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보다 아이들이 싸우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고 서로 친구 관계가 보다 돈독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연주 저희가 촬영 두 번 만에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준비했던 과정이 여러분 오늘 이 날을 증명해 준 것 같고요. 너무 잘했고 앞으로도 우리 연주 활동 많아서 잘 갈 수 있는 날이 더 많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얘들아, 아름다운 것은 어려운 거야. 우리 오늘 어려운 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름답게 뭔가를 만들었잖니. 우리 이거 가지고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 오늘 한 거다. 얘들아, 너무너무 잘했어. 파이팅! 많이 연습할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등교도 많이 하지 못해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와줬다는 것에 정말 고맙고 또 너희들이 좋은 추억을 쌓아서 나중에 너희들 커서도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 근데 선생님들의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뭉클한 것 같아요. 예술로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즐겁고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 묵묵히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과 학교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대신해서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둠칫둠칫 소통을 주제로 펼쳐지고 있는 2021 더불어예술숲 예술몽땅 페스티벌. 다음은 아쉬워요. 마지막 생방송팀인 사당중학교 리밋리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밋리스는 5년째 활동 중인 댄스 동아리로 코로나로 인해 무대에 많이 오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이번 페스티벌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무대를 펼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얼른 만나러 가볼까요?
Come on.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그냥 팔을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힛갈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사당중학교 리민리스의 화려한 생방송 댄스 무대로 공연장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다음은 신도봉중학교 밴드 동아리 도봉로와
서울 인수초등학교 흥인아의 무대입니다. 도봉로는 다양한 보컬들과 밴드 악기들이 하나 되어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인아는 4학년 6반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사물놀이 동아리로 늘 연주 시간을 기다릴 정도로 즐겁게 연습했다고 합니다. 두 동아리가 준비한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역시 성공 고난을 동반 말없이 등산을 등반하는 것처럼 아걸음 묵 하늘에 계신 헤매보고 있습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저 뱀들을 물리치느라 이겨냈거라. 일이 없는 듯이 아버지 권투 선수 인생 한 방이 니가 필요하다 한 방이 알겠습니다. 국내의 유천 선수 나의 어머니 본다로 주장의 물담이 없는 듯이 달려라 재밌는 아름 묵 Let's go let's go 멜로디 없던 내 인생 아침에 다시 또 끼어 우리 백에서 이천으로 넌 떠나서 주경기 이천으로 넌 니가라 부르고 했다 Justin 천으로 Like a BBS BBS 내 삶은 빛나 BBS BBS 보람도 나와 TV에 나 swimming baby 내 삶은 빛나 BBS BBS 와누라 하누라 결국 이겨낸 누라
도봉로와 흥이나의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도봉로 친구들의 연주와 흥이나 친구들의 연주가 아직까지도 귀에 계속 맴도는 것 같은데요.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 무대였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 용마중학교 루미너스와 신도봉중학교 가람휘 오케스트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마중학교 루미너스는 어둠에서 빛나는 이라는 뜻으로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친구들이 서로 소통을 하며 음악을 만들어가는 밴드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나볼 신도봉중학교 가람휘 오케스트라는 2014년에 창단되어 매 학기 등굣길 음악회와 학교 행사 등 활발히 연주 활동을 펼치는 동아리라고 하는데요. 악기와 음악으로 소통하며 하나 되는 두 동아리의 아름다운 선율 속으로 지금 출발하시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멋진 하모니로 무대를 꾸며준 학생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소통을 주제로 한 준비한 24개 학생 예술 동아리 팀의 공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저도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초청 공연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소리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모토로 생명 존중,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는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 한빛예술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한 삶과 연주로 세상과 소통하는 한빛 브라스 앙상블의 생방송 무대 바로 만나보시죠.
한빛 브라스 앙상블의 연주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곡이라서 저도 몸을 흔들면서 봤는데요. 감동적인 울림을 준 한빛 예술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1 더불어 예술숲 예술몽땅 페스티벌 오늘 준비한 공연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죠? 내일 10시부터는 나눔을 주제로 예술몽땅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로 청소년 문화예술센터에서 페스티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이벤트 안내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영상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에 안내된 링크를 인증샷과 후기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업로드되는 페스티벌 영상을 보시고 10월 30일 토요일까지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서울특별시 교육청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 더불어 예술숲 예술몽땅 페스티벌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랜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